자, 오늘 보합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제일 많습니다.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자,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오토에버에 주목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청환 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에코프로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며 코스맥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텔레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AMG 엔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청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이제 9월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시장 자체가 그 개별 재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가 상승한다기보다는요,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특정 업종 이슈가 있는 모멘텀 있는 업종들 그리고 개별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조금 뭐 양상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 모멘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최초로 이제 패키징 공장 무인화 라인 구축이라든지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돌입이라든지 뭐 이런 해당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도 그동안은 이제 양극재에 아니면 리튬에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흑연과 관련해서 음극재 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도하던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정책 모멘텀에 대한 수혜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관련한 업종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그 업종을 이제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지금 뭐 시장에서 반응이 보였던 것은 출산 장려라든지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재료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9월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9월장 보통 이제 선물업체 만기가 있어서 보통 이제 조정 일정은 역사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8월달에 좀 미리 좀 조정이 나와서 뭐 예상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하지 않나 싶고 어제 이제 미국 고용 지표도 뭐 컨센서 하회 정도 뭐 연속은 상회했지만은 뭐 신규는 하회하면서 뭐 고만고만했고 PC 지표도 컨센서 부합 정도라서 크게 시장 반응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8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초전도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마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보통 9월 정도 되게 되면은 테마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에 좀 들어가는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 장세는 이제 8월달 정도, 9월 초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단기 실적 이제 받침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4개 증권사 CFD 서비스 재개인데 여기 이제 투자자 보호 그 강화 앞두고 관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밝힌 것 때문에 어제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펩트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초전도체 선암, 오스코텍, 뭐 딥로이드, 아이센스 등의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장 마감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MSCI 이제 지수편입이 됐는데 패시브 자금이 일단 들어왔는데 전부 다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또 여기를 추정하는 각종 액티브 자금들 다시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9월 달에 FTSE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9월까지는 계속 수급 이벤트는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8월 수출 지표가 발표되니까 여기 수출 호조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관련 섹터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수출 호조가 됐던 섹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 관심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수 사장님.
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주력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제 업종들, 그 계열사들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추세로 보았을 때 현대오토에버가 상대적으로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2024년에 이제 유럽연합의 ISA 장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거든요. 이거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내비게이션에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되고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는 소프트웨어, 전장에 관련된 역량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 개별적으로 차트로 보았을 때도 신고가 영역 진입했기 때문에 앞선 매물이 없어서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급도 기관 중심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수급이나 차트 형태나 뭐 전반적 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유럽연합의 ISA 의무화 장착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에코프로 뭐 수급 이벤트 9월달 계속 지속된다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위치가 작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7배가 증가했는데 작년에 오히려 주가가 연간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한 82만 원 이전 고점 자리가 작년 7배 영업이 증가한 만큼 딱 주가 올라온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2021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배에서 13배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 120만 원대 구간이 그 올해 정도 실적 예상치 증가분만큼 결과적으로 올라온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에코프로를 기존의 실적 성장세를 얘기하지 않고 고평가를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9월 그 MSCI 편입이 어제 이제 되면서 이제 그 일부 먼저 들어온 액티브 자금이 패시브 자금으로 좀 서로 맞교환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종가상으로 84만 주가 되고 이후에 좀 더 거래가 됐는데 대략 종가에 84만 주가 될 때 외국인 매수가 5,400억이었고요. 시장 예상 자금이 한 1조에서 1조 7천억 예상이 됐는데 절반 정도 이하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은 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를 둘러싼 그 패시브 자금 좀 추가 들어오고 추가적인 액티브 자금도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5월 31일 기준으로 FTS ET100과 ET50 편입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한 2조 1000억 원 이상 샀습니다. 2조 이상 샀는데 기관들은 같은 기간에 1,400억 대 사지 않았다는 것이고 개인이 2조 2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는 6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외국인 종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 수급이 너무 많이 비었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심각하다 말씀드렸고 어제 3천억이 넘는 그 거의 역사적인 그 공매도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무찰 수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만약에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월요일 날은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보통 MSCI 같은 건 수급이 먼저 액티브 들어오고 종가에 패시브 적금 들어오고 다시 액티브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급 이벤트 있고 또 FTSL 5월 월드디스 라지캡에 편입이 됐거든요. 9월 초에 발표되고 9월 19일 종가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여기 수급도 뭐 메리츠에서는 5천억, 저 개인적으로 1조 정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례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신풍제약이 3년 전에 2020년 8월 13일에 MSCI 지수 편입 확정될 때가 73,100원이었고요. 8월 31일 종가에 136,500원, 곧바로 그 FTX 지수에 편입되면서 편입 당일 9월 18일에 상한가가 18,000원에 끝났고 그다음 거래일에 이제 21만원대, 21만 4,000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똑같은 사례가 3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수급 이벤트 지속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신광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